혈세가 들어가는 시장 관사를 둘러싼 갖가지 실태를 통해서 구시대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산시장의 모습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주인은 당연히 부산 시민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는 시장 관사에 대한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관사 입주를 결정한 직후 당시 관사를 찾았던 취재진에게 부산시는 간단한 보수 작업 정도만 진행한다고 말합니다. 수시장이 사시지 않습니까? 네. 도배 정도하고 뭐 그래야 합니다. 관사에 투입된 시민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건 올해 초. 공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100건에 가까운 관사 관련 문서의 정확한 번호와 제목을 일일이 명기했습니다. 열흘 안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만 부산시는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70건에도 또 동시다발적으로 들은 것도 또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충분히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7건씩만 했어도 70건을 공개할 수가 있는데 열흘 지나서 갑자기 무슨 시간이 없다는 게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 내부 대책 회의까지 거쳐 조금 더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이렇게 좀 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근데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관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공개된 정보가 애초 요청했던 70건의 원본 자료가 아닌 시가 재가공한 자료였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금과 고가의 미술품 등 공공의 자산이 투입된 만큼 관사 내부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절합니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가 자료를 같이 있더라고, 공부도 안 당한실에. 예예. 예, 그거로 뭐 좀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화 드립니다. 부산시는 공식 인터뷰도 거부했습니다. 그 관련 우리 저 공보 담당관실하고 예예. 이제 좀 언론을 한 결과 네. 그 인터뷰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오래 전부터의 관행이란 이유로 혈세가 투입되는 시장 관사에 대한 투명성을 저버린 채 숨기기에만 급급해온 부산시. 시민과 소통이 최우선이라던 민선 7기의 초심을 찾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